5.16 혁명 다섯 돌, 혼란에서 질서를, 안일에서 근면을, 무능에서 능력을, 부패에서 정신을 찾아 땀흘린 지 언 5년. 그동안 우리는 정산, 수출, 건설로 경제 자립과 조국 근대화라는 지상 목표를 향해 줄다름 쳐왔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면은 먼저 정산 문제에서 농촌 근대화와 식량의 자급자족을 시정 목표로 내세우고 개간 간척 사업의 추진으로 농지를 확장했으며 특히 농경지 정리는 농업의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했는데 그동안의 정산 실적을 보면은 1961년에 양곡 생산량은 약 570만 톤으로서 부정 양곡 60만 톤을 외국에서 도입해서 92%를 자급했으나 1965년에는 약 760만 톤을 생산함으로써 도입 양곡은 36만 톤으로 줄어들어 98%를 자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출 진흥을 위한 무역 업무를 간소화하고 수출 금융의 확대와 국제시장 주선 등의 지원을 강화해서 해마다 수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1961년에는 4,300만 달러였으나 1965년에는 1억 8천만 달러를 넘었던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도 4월 말 현재 7,590만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금년도 목표인 2억 5천만 달러는 무난히 달성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울산공업지구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선정, 종합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다목적 댐을 건설해서 전원개발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수송력 강화를 위한 산업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자립경제를 이룩할 굳은 반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산업생산과 시설성장을 살펴보면 1961년에는 비료가 6만 4천 톤, 시멘트가 51만 톤, 전력시설이 36만 킬로와트였으나 1965년에는 비료 생산이 16만 톤, 시멘트가 172만 톤, 전력시설이 76만 킬로와트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에 70달러에 비해 1965년은 110달러로 늘어나 우리의 경제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한일 국교의 정상화를 비롯한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독일, 동남아 친선 방문과 새로운 국교 개설 등 적극 외교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61년에 19개 대사관과 5개 영사관에 비해 65년에 75개 대사관에 16개 영사관으로 늘어나 세계로 뻗는 조국 대한의 새 모습을 널리 선양했습니다.